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시간이 됐으니 우리 주님의 기도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징검다리 휴일이고 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문당도 보니까 오늘 뭐 여러 단체 야유회 해가지고 주인신문인 거 수녀님들과 함께 해갖고 그 김제 뭐 지평선 축제인가? 예, 지금 한창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하여튼 뭐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또 이제 초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우리는 교재의 그 제1장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게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세 가지 요약문들이 그 제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안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볼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형제적인 친교가 있고 거기서 빵을 떼어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성전에 모여서 이런 활동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기적과 표징이 일어나고 신자들이 늘어났다, 믿는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는 사실 뭐 지난 시간에 이까지를 빼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형제적인 친교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까지 하다가 말았나 하면은 66조까지 갔었죠. 이제 이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이 한마음 한뜻이 된 공동체, 이쪽을 결과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친교를 이루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한마음 한뜻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현대 4장 32절에는 한마음 한뜻, 이게 카르디아 카이프시 피스케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사도행전 2장 46절과 5장 12절에는 한 마음으로 호모티마돈이라는, 예, 호모는 하나의라는 뜻이죠. 호모티마돈이라는 뜻이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는 모두 함께 에피토아우토, 예, 그리고 2장 47절에는 그들의 모임에, 똑같은 히란말로는 똑같은 그 표현인데 그 문맥상 우리말로 표현을 할때 모두 함께 그들의 모임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표현들이 다 이제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일치된 모습을 표명하기 위해서 선택된 용어들이니까 한번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한마음 한뜻, 카르디아 카이프시케 미아. 미아가 이제 하나라는 뜻이고, 이제 그 카르디아는 이제 어떤 좀그 약간 좀몸뭐 이런 뜻인데, 그런데도 이제 한 푸시케는 이제 그 생각, 사상, 이제 그왜 사이코라고 하는 그쪽하고도 연관이, 어원이 같은 그런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시케. 예. 그래서 루카는 한마음 한뜻이 된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나서 즉시 공동소유의 공동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동소유했다는 것들은 이
공동체 신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야말로 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공동 소유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 원동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피서 1장 27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는 푸네 그 한 뜻으로 번역된 거가 인헤니 푸네오마띠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푸네오마는 숨 뭐 이런 바람에서 성령에 대해서 표현할 때 히라보에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푸네오마는 그래서 영 같은 마음 정신 이런 쪽으로 이제 바람이란 바람 숨 여기서 이제 영이란 의미로 같이 넘어가게 되고 같은 영으로라고 이렇게 직역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같은 한 마음으로 미압시케라는 마음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바오로도 이제 필리피 신자들이 이제 그 한 뜻으로 굳건히 서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 분투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을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히라버를 좀 고급 히라버를 구사하던 사람들은 이제 만장일치로 의견이 통일된 상태를 표현할 때 이 한 뜻으로라는 표현을 썼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이제 히람 말을 잘 쓰던 사람들의 그 고급 표현들을 이렇게 나름 이제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루카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해 오던 오랜 격언인 그저 오직 한 뜻이 되었다를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그대로 그냥 그 모습대로 적용하는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이 복음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모습의 의미를 좀 축소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한 뜻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사용하지 않고 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같이 앞에다가 이렇게 놔서 아 이것이 그 그냥 사회에서 그냥 일치되어 만장일치로라는 이 정도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처럼 루카는 그리스 격언에 나오는 한 뜻이라는 단어에 그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삼족 방식의 표현인 한 마음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첨가해서 좀 그리스적인 색채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카가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용어는 72년 성경에서 온 것임이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표현에 삽입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히라보 표현이었을 것, 그리스적인 것으로 되었을 수도 모르는 이 본문을 갖다가 역시 의도적으로 성경적인 색채를 구약 성경의 전승을 같이 이어오고 있는 그 성경적인 색채를 더 이렇게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과 구약 성경과 헬레니즘에 사용되는 언어 표현을 동시에 갖다 쓴 이유는 공동 소유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근저에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과 뜻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표명해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표현으로 가보죠. 한마음 한뜻이라는 그거 얘기 있었고 이제 한마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예, 한마음으로 호모티마톤이라는 이것은 부사로 이제 신자들이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오는 2장 46절과 5장 12절에서 보면 이 한마음으로라는 부사는 예배를 바치기 위한 모임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동들보다 이 성전에 모일 때 한마음으로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의 특징이 바로 한마음이 되었다. 호모티마돈이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신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되었던 그곳에서는 언제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례가 갖고 있는 특징,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의 그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런 그 특별히 예배행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로마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그 사용을 같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그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늘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뭐 예수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뭐 가운데에서 둘이나 셋이 모여서 무엇이든 청하면이라는 건데 둘이나 셋이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서로 그들이 바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 돼서 같은 것을 하나님께 청해야지 둘이나 셋이 모여있다라서 각자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모인 것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에서도 이제 볼수 있고 지금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모두 함께 그들의 모임에인데, 네, 거기 보면 가로 열고 나와 있는 표현이 에피토 아우토라고 되어 있는 같은 표현이죠. 에피토 아우토, 아우토는 그들의 뭐 이런 그런 것이고 그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루카가 복음서에서 한번 사도행전에서 5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맥락상 이게 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뭐, 이제 2장 44절에서는 이제 모두 함께, 사실 2장 1절에서는 모두 한자리에라고 번역을 했고, 4장 26절에서는 함께라고 번역을 했고, 뭐, 어쨌든 문맥에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조금 달라져 있긴 합니다만은, 원래 장소적인 의미는 훼손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다, 장소적인 의미로서 모두 같은 장소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같은 용어가 사도행전 1장 15절엔 그 자리에는 뭐 이렇게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근데 뭐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단어입니다. 예, 그리고 그이뭐 이곳들 표현도 역시 샘계 언어의 그 표현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말 야하드나 야하도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들이 그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이제 사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기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친교를 나누기 위한 것은 장소적으로도 같은 장소였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 밖의 시대가 아닌 이상, 밖의 시대는 숨어서 있어야 되겠지만 대놓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해서 신자들이 한 장소에 같은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이제 밖에 시대가 아닌 이상 건물을 짓습니다. 그것이 성당이에요. 성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그런 건물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교회라고 할 때는 사실 그 모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동체를 다 같이 이렇게 해 나가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네, 이제 72쪽에 좀 밑에로 슈를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 신자들이 실천했던 복음적 삶을 친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초대 공동체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믿음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희망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그들이 일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믿음이 있고 우리 부활하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치는 말로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한 일치가 한마음 한뜻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들이 성전에 모이고 여러 가지 같이 함께 모였을 때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갈라지지는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영으로 이렇게 일치를 이렇게 요구받고 있었던 것이죠. 친교의 관점을 이제 그리스도 신자들의 공동체적인 삶의 전 영역에서 이렇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교라는 주제는 사실 뭐 처음 이 그 제시가 물질적인 관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공동 소유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그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가진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 공동체를 진정한 의미에서 친교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없죠.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좀 보지만 그 요양문들이 보여주는 관점이 모든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재물로부터 초탈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었고 뭐 가난함을 뭐 이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그것이 뭐 스스로 가난한 자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한다라는 거죠. 예. 그 같이 나눔을 해서 가난 누구는 풍요하고 누구는 가난한 거가 아니라 모두 가난하지 않은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친교의 공동체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죠. 그래서 루카가 이제 74쪽에 그 좀 그 마지막 문단 쪽에 보면은 이제 이 공동체 신자들이 실천적으로 살았던 이 삶을 상세하게 그런 묘사를 해주긴 하는데 애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덕이라고 하면 보통 좀 시혜적인 것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내가 나눠준다 뭐 이런 그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공동으로 함께 친교를 이루었다라는 것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뭔가 좀 베푼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랑, 애덕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친교에 부여하고 있는 개념이 사실 그리스도교적인 애덕의 가장 순수한 강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할 필요가 없죠. 예, 결과적으로 루카는 친교의 모습이 완전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애덕 실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표현을 사랑, 애덕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빵을 떼어 나눔을 보죠. 네, 초대교회 신자들이 충실하게 살아온 복음적인 삶의 세 번째 형태는 빵을 떼어 나누는 것입니다. 네. 이 빵을 떼어 나눈다는 표현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은 빵을 나눔으로써 한 공동체를 이루므로써 드러내 보이는 전례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그들은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라는 말로써 초대교회 신자들의 복음적 삶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빵을 떼어 나누는 공동체의 행위를 전해주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클라오라는 동사입니다. 쪼개다, 가르다, 나누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예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15번 나온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체성사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빵을 가르다 라는 이 행동 자체가 이제 성체성사의 그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첫 번째 요약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명사인 클라세이를 사용을 하고 있죠. 뭐 명사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안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뭐 성체 성사의 그거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요. 좀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내가 여기다 왜 뭐라 안 해놨지? 예.
이거는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하고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이야기하고를 병행으로 공간을 같이 놓고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서에 이제 먼저 나온 그 앞쪽에 먼저 나오는 게 루카복음서 먼저 나오는 책의 앞쪽에 나와 있는 24장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엠마오에서 했던 것을 보면은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신 사도들이 그들에게 주시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잠깐 헷갈린다 이거 가서 봐야죠. 왠지 그 사도들에게 루카복음서 그 거기서 사도들에게 줄 필요가 없는데 책이 가끔 그런 것들이 있어요. 22절에 가서 봐야지. 22절, 19, 22장, 19절. 그쵸. 네.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시 말씀하셨다가 22장 19절이고요. 그 위에 그게 뒤바뀌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주셨다는 24장 거죠. 위에 그 제목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어 있어요. 네. 제목들이 바뀌는 것 같아. 다음번에 강의할 때도 표시를 해놔야 되니까 적어놔야지. 예, 그 위에 그거가 두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가 이제 22장에 나와 있는 최후의 만찬 때의 그 표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가 24장에 그 엠마오에서 제자들에게 한거그 표현인데, 어쨌든 이제 그 빵을 들고 떼었다, 빵을 떼었다라는 그 행동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행동이고, 너희는 그걸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계속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빵을 떼어 나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든이 사도 이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로서 이제 성체성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빵을 떼다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성찬례를 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트로아스의 신자들이 주간 첫날에 모여서 행한 특별한 전례적 행위로서 빵을 떼어 나누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주간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죠. 예. 주일, 일요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체성사를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지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요약문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삶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처럼 뭐 성당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집저 집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긴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빵을 떼어 나누고 하는 그 최후의 만찬을 그 성찬회를 거행할 그런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집에서 모여 좀 신자들 가운데서 집이 좀 넓은 사람들이 집을 내어서 이렇게 생활을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77쪽에로 좀 넘어갈게요. 77쪽 위에 보면은 이제 이 빵을 떼어 나누고라는 것이 42절에 빵을 떼어 나누고 이제가 나와 있고 46절에 이집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라는 것 표현을 이렇게 조금 바라보도록 합시다. 먼저 46절의 문장 구조를 염두에 둔다면은 열중했다라는 것이 동사 전념했다하고 같은 동사가리에 표현이 되어 있대요.
신교를 이루며 빵을 이 42절에 생각나는 기회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46절에서 열심히 모이고 음식을 함께 먹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그거가 이제 그거랑 같은 동사인데 하여튼 문법적인 이런 것까지 이렇게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넘어갑시다. 여기는. 네. 어쨌든 이렇게 빵을 떼어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많이 중요한 건 회식을 해야죠. 네. 먹고 마시고 해야지 같이 더 친해집니다. 먹고 마시고 하고 하룻밤까지 같이 보내면은 아주 좋죠. 그래서 뭐 이제 친목회를 한다던가 그럴 때 이제 옛날에 뭐 대학생 때 MT 뭐 이렇게 하면은 같이 밤을 같이 지낸다라는 거 그리고 뭐 주일학교에들 캠프를 같이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 것에서 서로의 친교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친교와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그냥 사회의 그런 것들과 다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같은 빵을 떼어 나누는 그런 것에서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의 친교를 더 그리스도교적인 공동체로서의 그 친교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빵을 떼어 나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체성사가 이제 더 이상 빵을 떼어 나눔의 그런 의미가 조금 안 되죠. 예, 사실 뭐 진짜 그 빵을 떼어 나눠서 이제 지금 뭐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빵 이렇게 큰 거 들고 이렇게 그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빵을 쪼개어 떼어 나눴다라는 거의 의미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부님이 미사 중에 이따시만한 그 제병을 가지고 성체 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쪼개고 떼어서 이제 성장 안에 넣어가지고 포도주와 이제 몸과 피가 하나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나머지 신자들은 이렇게 그 다 조그만한 제병을 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그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적었을 때는 다 이거를 이리 빵을 이렇게 나눴어요. 미사 때 오면은 하느님의 어린 양 있죠. 하느님의 어린 양, 그 세상의 죄로, 그냥 하느님의 어린 세상 속지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맨 마지막 평화를 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 번 딱 이렇게 하죠. 하느님의 어린 양, 아니, 맨 뒤에 하느님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 보면은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로 없애신 분,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로 없애신 분,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로 없애신 분, 평화를 주소서 하고 이렇게 세 번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이게 그, 빵 쪼갤 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열심히 빵을 쪼개고 있으면은 그동안 신자들은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자비를 베푸소서 그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다 끝내시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평화를 주소서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원래는 그랬는데 이 신자가 늘어나니까 이거 다 쪼개고 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빵을 작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왜 같은 빵을 먹었다라는 그거가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 네. 다른 빵이잖아. 그래서.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 성체성사가 이제 그 제병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왜 그 철학자들이 얘기하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이것은 뭐 그 형상과 그 본질로 이렇게 나눠보고 그 본질이 이제 그 이제 빵의 형상과 빵의 본질이 있었는데 그 빵의 본질이 이제 그 성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깥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여전히 빵의 형태이지만은 그것이 성체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하고 성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성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록 원래는 다른 빵이었지만은 예, 각각의 빵이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빵을 우리가 나눠 먹는 거다
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그 교회 상황에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소재병들로 이제 영성제를 각각 이렇게 미리 다 작은 빵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모두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의 빵을 떼어나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다 직접 이렇게 일일이 빵을 이렇게 떼어나누고 할 수가 없었고, 사람 좀만 많아지면은 이거 한빵 갖고 다못 먹죠. 제자들 정도 한 12명쯤 되면은 이제 사도들처럼 그 정도면은 이만한 빵 하나 쪼개가지고 잘 이렇게 나눠 먹으면은 충분히 나눠 먹는데, 뭐 지금 이 정도 인원만 돼도 이거를 다 나눠 한빵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 먹으려면 이따시만한 거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그 어느 정도 이제 모였던 시절만 돼도 빵을 더 여러 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걸 다 쪼개서 나눠 먹었을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더 작은 빵으로 여러 개 준비를 해도 상관없어 뭐 이런 거가 됐고, 사람들이 많아진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빵을 떼어 나누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부님 그 사제는 적어도 요만한 거 아니면 이따시만한 거 해가서 그 빵을 성체를 쪼개는 것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빵 떼어 나누다라는 것이 이제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또 모여서 네 번째로 한 것이 기도를 했죠. 예,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도 2장 42절과 같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도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제 6장 4절에서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요두그 표현들은 1장 14절이나 6장 4절이나는 주어가 누굴까요? 사도들이에요. 예. 사도들이 1장 14절도 막그 마티아 뽑을 때죠. 뽑기 직전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고, 6장 4절에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식탁 봉사하는 것들은 다른 봉사자 뽑아가지고 할 테니까 우리 사도들은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1장 14절이나 6장 4절에는 기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명사를 단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2장 42절, 공동체가 하는 이것에서는 복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제 그 모습들에서, 이 조금 더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도들만의 그것이 아니라 신자 공동체 전체의 그 일로서 확장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 기도를 하러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교 신자로서 하던 기도를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전례의식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3장 1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루카가 이것들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단수 복수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최근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루카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기도하는 일을 전념했다는 사실을 전해주면서 유다인 전례 기도문들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 성전에서도 기도를 했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성찬이든 애찬이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집에 모였을 때도 기도를 했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 어디서 기도를 했냐라는 것보다 또 하느님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사실에 더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유다인들이 사용하던 전례력이 충실했다고 해가지고 늘그 유다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성전이나 회당 같이 특별하고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기도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써진 루카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셨을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의 삶과 활동의 중대한 순간을 맞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궁극적으로 루카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실존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 공동 초기 그룹 공동체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형제적인 친교를 나누고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를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는 모습, 성전의 모임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도를 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에 충실했던 우리 교재가 복음적인 충실성이라고 표현하는 이 네 가지가 갖고 온 결과가 바로 이제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괜찮잖아 라는 그런 거죠. 보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모두 큰 은총을 열었다. 백성 그들을 존경하여 이런 표현들이 보면은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디 보면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시기심에 가득 차고 하는 그런 또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었죠. 네. 호의적이면은 악의적인 반응인가 반대로 하면은 어쨌든 네. 약간 그래도 그 맞추고 싶으니까 흔히. 네. 네. 근데 보면 이것들이 주체가 어떤가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반응들은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악의적인 반응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네. 지도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위가 있어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이게 또 새로운 가르침, 또 자신들이 어떤 그 유대교 안에서 갖고 있던 기득권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악의적인 그리고 뭐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 그 사실이죠. 그리고 이 유다인 지도자들의 어떤 적대적인 태도를 루카가 또 강조를 하기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유다교 지도자들하고 좀 마찰을 계속 빚으셨죠. 그리고 율법의 어떤 핵심, 율법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유다교 지도자들의 그 뭐 사도 대사제들과 뭐 이제 그 지도층의 모함으로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마는 그런 과정들을 복음에서 다 우리가 그걸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또 그리고 그렇게 사도들이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전했던 복음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은 승천하셨다라는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잘못을 했었던 그 유다교 지도자들에 대해 하고 좀 적대적인 그 관계들을 여전히 있었던 것이고 공동체도 그들과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적대적인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함으로써 초대교회 공동체의 체험을 예수님의 체험, 예수님도 그 반대를 받아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체험과 계속해서 대비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에게는 호의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활동이 백성들 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마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이제
얘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들이 무엇으로 이토록 백성들을 감탄하게 하고 경탄을 금치 못하게 했었던 것일까? 예, 물론 우리는 사도들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어부 출신도 한네 명, 좀 공부 좀 했을 거로 보이는 사람도 셀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게 인간적이거나 개인적인 그런 능력이 출중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부 출신의 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촥 이제 연설하는 거 보면 성령께서 탁 내리고 난 다음에 말씀에 말빨이 그냥 확 늘어나가지고 말씀의 은사로 이렇게 쫙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령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증언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적과 표징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실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복음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확증짓기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구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던 거고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서도 그런 표징과 기적들이 일어남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증지어 준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사도들이 행한 표징과 기적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예. 그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렇죠. 그리고 이 표현의 의미는 이제 그 3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불구자를 치유해 준 그런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사로잡는 거룩한 공포심의 감정을 의미하는 거지, 그냥 인간적인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대한 힘이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힘을 느낌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경외하는 그런 것이지, 어떤 그 악령이나 이제 나쁜 것에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그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은 사실 그냥 인간적인 두려움이라면은 그뭐 앞에 나온 표현이 뭐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그냥 인간적인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좋은 감정으로서 표현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멀어지고 싶은 거지. 하지만은 이것이 크신 분의 힘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힘에 그더 끌리게 되는 그런 경외심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기적과 표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은 이 초대교회 신자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충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공동 소유하고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하여튼 그때 넉넉하게 나누면서 사는 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가장 호의를 갖게 했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자들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 당시 백성들의 호감의 대상이 되었고 경탄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그 복음에 대한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호감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 될수 있었던 그 일치가 이렇게 공동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나누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앞쪽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별그또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쩍슬쩍 넘어가도록 합시다. 85쪽으로 가죠. 이 친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만 있었던 건가 아니면은 이제 더 이제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사실 예루살렘에서만 이제 그 그리스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이 점점 확장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의 이 친교라는 것이 이 용어가 점점 그 의미상 확장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상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하고 다른 지역 교회와의 관계가 과연 친교라는 바탕 위에 맺어졌는가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예루살렘 모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내용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가 지역 교회들과의 관련을 맺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또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설립된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중단 없이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 이제 보면 바오로가 예루살렘 모교회하고 자신이 이제 바오로가 가가지고 설립한 지역교회 공동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루카가 보여주었던 친교의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공동체들의 상호 간에도 그대로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사마리아하고 카이사리아를 지역을 가봅시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갈릴레아나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카가 사도행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식은 스테파노가 순교를 하죠. 약간 어떤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교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박해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풍선 효과죠. 어디를 누르면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더 바깥으로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가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포스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선포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에 또 자세하게 보도를 해주고 필리포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또 많은 기적들이 뒤따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밌죠? 필리포스는 봉사자로 뽑힌 사람이잖아요. 일곱 부재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원래 뽑아놨을 때는 처음 뽑을 때는 식탁 봉사하라고 뽑아놨지만 결국 그들도 결국 복음 선포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등 필리포스의 열정적인 복음 선포 활동의 결과로 사마리아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소식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 교회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즉시 사마리아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께서 그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세례 성사하고 견진 성사가 좀 분리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선교 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초기 교회에서 보면 가서 세례는 딴 사람이 하고 이제 사도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도들의 후계자가 주교님이잖아요. 그렇죠? 주교님이 이제 주교님이 이제 견진 성사를 베풀 권한이 있고 신부님들 저 같은 신부들은 이 사람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 견진 성사를 줄 수 있습니다. 병자 성사 가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노자 성체하고 이제 하면서 견진 성사를 같이 거행할 수, 이 사람이 견진을 안 받았다면 견진 줘서 이제 보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동방교회의 경우에는 이 세례하고 견진을 성인들의 경우에는 구분 따로 떼어놓지 않아요. 우리도 성인 예비자 그 어른 예 그 입교 예식서에 보면은 우리 가톨릭 교회도 사실은 그 어른이 세례 받을 때 어른 그 예비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는 바로 견진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그 이미 가톨릭이 그 많이 퍼져 있는 나라면 거의 대부분 유아 세례를 받죠. 유아 세례 받고 처정 성체하고 좀 더 나이 들면은 견진 성사를 받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성인인데 입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미 이렇게 다 그 거의 다 가톨릭 신자인 동네라면은 다 예식하면 유아 세례를 받고 되게 드물게 어른 예비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그 사람들은 주교자 성당에서 교리 교육을 받고 주교님이 세례 주고 견진 바로 줍니다. 그 원래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각 본당에서 여전히 세례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어른 세례자가 많이 나오니까 본당에서는 세례를 베풀고 주교님들이 이제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부터 견진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견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따로 분리를 해놓은 것은 우리 서방교회, 가톨릭교회는 주교님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이제 그거를 확증시켜 주는 게 주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교님의 안수로 성령이 이렇게 견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동방교회는 이제 그 세례하고 나서 바로 견진이 이어지는 이게 원래 그 따로 떨어져 있는 거가 아니다라는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성령을 받고 인호를 받고 성령의 궁전이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어른이다라면 당연히 그 견진까지가 딱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견진을 그 사도들의 후기자인 주교님하고의 그 일치 연결을 우리 드러내는 표지로서 더 그분을 강조한 것이고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로 주어지는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가지고 그쪽은 이제 어른이 세례를 받으면은 바로 이제 견진 성사를 이어서 주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성사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던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먼저 따로 받고 성령을 받은 형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세서 우리 그 가톨릭 교회에서 견진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는데. 이거를 다 보고 있으면은 진도를 못 나가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이제 공동체들이 이렇게 생겨났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친교를 이루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이어오는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그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방금 여기 드러난 그런 사건에서도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 페이지 8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있지만 누가의 이 신학적인 의도는 어떤 새로운 지역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사도교회와 친교를 이룬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를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것도 다 이제 로마의 교황님하고의 친교를 주교님들이 이렇게 보장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교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우리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표징들 가운데 하나 그 모습 첫 번째 모습이 사도들이 하고 이게 사람들이 신자들이 어떤 세례받은 신자들이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그 벗어나서 그곳에서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어도 사도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 그 모습들이 오늘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안티오키아 교회가 또 되게 중요한데요.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안티오키아 교회에서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신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다마스쿠스 그 사마리아나 카이사리아나는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안티오키아는 더 멀리 간단 말이야. 이제 이곳은 유다인들의 어떤 그 전통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헬레니스트적인 그냥 그리스적인 그런 전통에 있는 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내용들 한번 보시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멀리 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그 안티오키아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어떤 사도들의 어떤 파견으로 가지 않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뭐 여기 뭐 하가보스라고 하는 예언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렇게 그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도교회하고의 그 연결을 잘 이렇게 해놨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89쪽 앞쪽에 보는죠. 그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자신들이 이제 유다교 출신이다 보니까 유다인으로서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또 충실성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율법 지상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출신이 이제 유다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 전통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그 유다교하고의 그런 계속 연관성이 아닌 율법에 계속 얽매일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에 더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오로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이에서 갈등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런 갈등들을 중재하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나중에 바오로 서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좀 제가 생각보다 지금 한 시간을 갔는데 가야 될 것보다 좀 적어서 이쪽의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우리 그 97쪽으로 쉬리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그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좀그 답을 달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짚어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어떤 이 공동체의 활동 사항들이 이제 이런 그 복음적 출신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건데요. 98쪽에 1번 이제 선교적인 복음 선포로 이렇게 넘어가 봅시다. 어쨌든 그 사도행전 안에 초대교회의 그 모습에 대한 요약문들 가운데 첫 번째 요약문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행한 설교가 끝나고 그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요약문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최고위에서 증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4장에 담겨 있고 세 번째 요약문은 사도들이 신문을 받으며 복음을 증하는 내용을 전해주는 5장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세 개의 요약문들, 그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모양들은 복음 선포가 이루어진 맥락 속에서 이제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들처럼 말로 복음을 선포하든지 바오로 사도처럼 말과 글로 선포하든지 그의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삶의 모습으로 선포하든지 이렇게 복음 선포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뭐 교황님께서도 선교하는 제자라는 얘기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복음의 내용이 성취되고 그것들이 선교로서 이어지게 되는 그 결과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지적해 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요약문에서 결과물에 해당하는 건 뭐겠어요? 백성들한테 호감을 얻었다.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고 그래서 구원받은 일을 보태주셨다. 사람이 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4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부분은 좀 여기는 그 주로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흔드시되 아무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 부패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쭉 나오고 나는 거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그 친교의 공동체를 이룬 것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 결과물을 이에 해당하는 표현이 약간 있어요. 그러면은 33절에 나오는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라는 것이 좀 결과에 해당하는 이 선교적인 그 공동체가 갖고 온 결과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가 되어 있고, 5장 12절에서 16절의 그 표현에서는 이제 그 13절에 있죠.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선교적인 그 공동체의 표상에서 이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라는 거세요. 두 번째로 전례적인 삶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요약문에서 전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라고 오늘날 전례학자들 전례를 등 정의를 한다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백성이 사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각자 그냥 알아서 기도하는 거가 될수 있지만은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모여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미사죠. 미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시간기도 있죠. 성물도 이거는 같이 모여서 바치기도 하고 따로 하기도 하지만은 뭐 수도회 같이 그 수도회 같은 공동체에서는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요즘 뭐 본당마다 뭐 아침 기도 같이 하시는 본당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각자 떨어져서 각자 자기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그 시간에 모여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 공동체 안에서 보면 그들 뭐 어째 그 솔로몬 주랑에 모이고 뭐 성전에 모이고 하는 것이 유다인들이 옛날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던 습관에서 이렇게 오는 거고 그것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이제 시간절례 성물도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여서 하는 기도고 때문에 전례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더라도 이 교회의 전례 안에 이렇게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공적인 예배 행위다라는 것은 그 예배 행위가 전례인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첫 번째 그 요약문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약간 지금 제가 표현했던 것 중에 성전에 시간 때내면 모이는 거죠. 성전에 이렇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부분은 뭐예요? 빵을 떼어 나누고. 이집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다라는 그런 것이 첫 번째 그 요약문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4장에 나와 있는 요약문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어떤 친교적 공동체로서의 모습만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전례하고 관련될 거라면 전례 안에도 우리 보면은 빵을 떼어 나누는 성찬 전례가 있고 그 앞에 하느님의 말씀을 드리는 말씀 전례가 있죠. 그럼 여기 말씀 전례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겠어요? 사도들이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는 거죠. 그 증언한 내용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 부활을 증언하였고라는 부분이 이두 번째 요약문에서 전례적인 삶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5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온 세 번째 요약문에서
전례적인 모습, 함께 모이는 거, 예,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예, 기도하려고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이죠. 예, 밑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빵을 떼어 나누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직접 적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교재에 적어보라고 돼 있죠. 예, 이건 옮겨 적는 거니까 성경 보고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적으셨으면은 예, 넘어가고 그럼 이 두 글을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의 내용이나 고린토전에서 1장에 대한 내용이나 결국 무슨 성사겠어요? 성체 성사를 지칭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해주고 있죠. 이거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유다인들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금 시간 전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단 유다인들이 바치던 기도와 관습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같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가 유다인 전통에 일단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 그리고 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도 역시 구약의 전승을 계승하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하고 우리 그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하느님하고의 관계성 안에서는 기도가 중요하다. 네. 조상 대대로 해왔던 것이긴 하지만은 하느님하고의 그 하느님하고 우리 기도는 하느님하고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바치던 기도와 관습을 이어받는 것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관계 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전통은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표현하려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 교육과 교훈에 대한 부분들로 넘어갈게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산만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겼다. 실천의 효과를 나타낸 공동체를 룰카는 어떤 공동체로 부르는가라는 질문이 나와 있는데 답을 뭔가 하기 어려웠죠. 아니 뭐 그 루카가 특별히 무슨 공동체다라고 부르는 게 없어요 사실. 하여튼 뭐 지금 전체 맥락 안에서 지금 우리 계속 친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친교의 공동체라고 답안지에 나와 있는데 친교의 공동체라는 워딩 자체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공동체로 지금 우리 성경에 번역된 그 단어 그러니까 그 플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옛날에 쓰던 공동 번역에서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찾아보시면은 공동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그 공동 번역 성서로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원래 어떤 사람들의 모임 뭐 그런 단체 이런 것에서 이제 공동체 우리 커뮤니티라는 그쪽으로 이렇게 옮아가게 되는 그런 뜻까지 가게 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뭐 이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신도들의 무리, 뭐 신자들, 신도들 뭐 이런 걸로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것은 친교이기 때문에 친교의 공동체라고 답은 달아놓으시도록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참 그 요거를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몇 년 전에 일권 강의할 때는 답안지를 사실 강사들한테 이게 제공이 돼요. 이게 교재 답안지가 제공이 되는데 집에 이거를 어디다 뒀는지 못 찾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집에서 일단 그 풀어보려고 이렇게 그 나름 하다가 와가지고 컨닝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솔직히 이게 그래도 친교의 공동체하고 아까 누구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또 맥락을 잘 짚어내주시는 예, 멋진 모습입니다.
저도 이거는 이거 다 그냥 찾아갖고 힘들더라고 어쨌든. 근데 이럴 때까지 계속 친교 엄청 강조했으니까 친교회 공동체. 네. 루카는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어떤 자세로 임했기에 이런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네. 사도행전 4장 32절, 5장 12절을 참조하세요라고 옆에 붙어 있죠. 네. 32절에 나오는 표현은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소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같이 이렇게 했고 22절에도 모두 한마음으로 해서 이제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은 한결같이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유학문들이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복음적인 생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식의 삶을 살았을까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과 4장 34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2장 45절에 보면은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곤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공동소유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이고 4장 34절의 표현은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형태죠. 공동소유하고 공동소유로 인해서 가난을 없앴다는 것이 신자들의 삶의 형식입니다. 신자들 상호 간의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의 원천은 바로 친교라 할 수 있죠. 그러기에 행복이란 형이상학적 개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루카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해 줌으로써 초대교회 신자들이 친교의 바탕 위에서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룩했음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근저에는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초대교회 안에서 교리교육적 관점에서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4장 33절을 찾아보라고 나와 있죠. 4장 33절은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예요.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거기에 살을 좀 더 붙이면은 앞쪽에 예수님께서 어떤 거를 하시고 우리 기적하시고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가 앞쪽에 좀 더 붙을 수 있고 뒤쪽으로 더 붙일 수 있는 것은 승천하셨고 성령 보내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그리고 언젠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 요 세트들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뼈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주 예수님의 부활을 교리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죠. 다음 문제. 루카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르나바와 같이 무사무역의 복음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니아스와 사피라와 같은 부부도 있었음을 전해줍니다. 루카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교훈으로 제시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일까? 네. 하나니아스 삼참조는 5장 1절에서 11절의 이야기는 하나니아스와 사피라가 안 바쳤다라는 얘기죠. 예, 일부를 떼먹었다라는 얘긴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니아스 사피라는 이제, 아, 사실은 이거를 다 같이 공동소유로 내놓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들 이제 신자들 공동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팔아갖고 생색은 내야겠고 하면서, 조금 일부 떼놓고 이렇게 내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정성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전제되어야 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발성이 토대가 되어야지 이 분위기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참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루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일 것입니다. 진정성,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 율법의 그 오늘 아침에 그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이제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 떠보려고 하면서 넌 어떻게 배웠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라는 거죠.
뭐 되게 많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언제나 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유다교 때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느님에 대한 충실성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큰일 났네. 근데 원래 필레몬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요. 이제 또 우리 좀 쉬었다가 그 나눔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나간 걸로 해야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럼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필레몬 서간을 보면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정말 이상으로 살아가야 할 내용들, 사도 바울께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셨는지를 조금 되게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서간들 중에서 제일 짧으면서도 수취인이 뭐 물론 그쪽 같이 있는 사람의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다른 데는 어느 동네 공동체에게 보낸 거잖아요. 어느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낸 건데 필레몬서 같은 경우는 필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가 조금 수취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친 기도 함께 영광송 마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